연말 연시 누구나 한 번쯤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곤 하죠. V리그에도 찾아온 특별한 선물을 만나볼까요? VNS 오픈! 첫 번째 사진은 내 차의 기름은 휘발유, 내 마음의 기름은 강소희 온리유. 이렇게 강소희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강소희 선수가 팬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센스 넘치는 플랜카드부터 귀여운 캐리커처까지 팬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강소희 선수 너무 부럽네요. 두 번째 사진도요. 코보가 여러분께 보내는 사진입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민지 3명이 모였는데요. GS 칼텍스 권민지, 박민지, 그리고 KGC 인삼공사 고민지 선수입니다. 정말 센스 넘치는 코보, 이렇게 좀처럼 담기 힘든 3샷을 팬들에게 선물했네요. 삼민지 선수들, 이번 시즌 아프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KB손해보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사실 이 KB 팬들은 올 시즌 좀처럼 웃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은 다르죠. 이 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KB손해보험이 선두 대한항공을 제압하면서 3연승 최하위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연말 선물이 있을까요? KB손해보험 팬들은 활짝 웃고 있겠습니다. 네, 이재용 선수가 또 오랜만에 SNS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야구와 배구의 콜라보, 이 사진들의 주인공은요. V리그를 대표하고 있는 이재용, 정지석 선수, 그리고 메이저리그 괴물투수죠.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가 모인 이유는요. 바로 올해 스포츠상을 수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선수가 모여있으니까 사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앞으로 이 세 선수들 아프지 말고 스포츠계를 활짝 밝혀주세요. 마지막 사진은요. 이다현 선수 SNS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 라떼맨에서 양효진 부자, 양효진 돈 많아라는 어록을 남긴 이다현, 정지윤 선수입니다. 또 정지윤 선수는 특히나 이 라떼맨에서 선물한 고양이 머리띠를 아주 찰떡같이 귀엽게 소화를 했는데요. 두 선수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올 시즌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라떼맨 이재영 아나운서가 이번에도 아주 깜찍한 선물을 들고 대한항공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 귀여운 선물을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